이번 말레이시아전은 아무래도 우리가 요르단과 1위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1위가 결정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순위표를 보면 요르단과 한국이 승점 4점으로 동률이고요. 그리고 두 팀이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다만 요르단이 6골을 넣고 2개의 실점을 하면서 득실차가 플러스 4, 한국이 5골을 넣고 3개의 실점을 하면서 득실차가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득실차에서 갈리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요르단과 바레인,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만났는데 요르단이 바레인에게 승리한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요르단이 한 골을 넣어서 승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3골을 넣어서 이겨야 득실차에서 동률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말레이시아전에서 조별리그 1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량 득점이 필요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대진표를 보면 우리가 1위로 올라갔을 때는 E조의 1위가 D조의 2위와 붙는데 D조의 2위가 일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16강부터 일본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우리가 2등으로 올라가면 F조의 1위를 만나는데 이 F조의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본을 만나는 것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대진표 자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F조 1등, 그리고 B조의 1등이 현재 호주나 우즈베키스탄 둘 중에 한 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는 그래도 강팀이라고 불릴 수 있는 팀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그리고 이미 올라와 있는 이라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정이 된 팀이 타지키스탄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반대편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위로 올라갔을 때는 일본과 16강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C조의 1위가 있어요. 그런데 C조의 1위는 현재 이란이냐 아랍에미레이트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란이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상태잖아요. E조의 1위로 올라간다면 일본을 만나고 8강에서 곧바로 이란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봐도 카타르도 있고요. 그리고 B조의 2등과 F조의 2등이 있는데 특히나 이 B조의 2등이 호주나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본과 이란, 카타르, 호주나 우즈베키스탄 중에 한 팀 이쪽 라인보다는 반대편에 사우디아라비아, 호주나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라크 반대편에 있는 대진표가 훨씬 더 수월한 상태이긴 합니다. 2조의 2위로 올라가는 것이 대진표상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모든 것을 투입해서 전력으로 가야 되는 경기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고 당장 지난 경기에서도 물론 카타르는 1위를 확정 지은 팀이긴 하지만 베스트 11을 거의 모두 바꾼 명단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16강부터는 체력적으로 빡빡한 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로테이션을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가 16강에 갔을 때는 일본을 만나야 되는데 손흥민, 황인범, 박용우, 김민재, 이기재 우리의 베스트 11 라인업 중에서 5명의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번 경기에서 이기재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령우가 왼쪽, 김태환이 오른쪽 이렇게 풀백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우리가 말레이시아전에서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수다 보니까 옐로카드 받을 확률이 높고요. 황인범과 박용우 선수도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다가 옐로카드를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는다면 16강 일본을 만나는데 우리의 핵심 자원들이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옐로카드를 받고 있는 선수들 정도는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려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민재 선수 대신에는 김영광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박용우나 황인범 선수 대신에는 박용우 선수 대신에는 박전섭 선수가 있고요. 황인범 선수 대신에는 홍현석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에 손흥민 선수 대신에는 아마 정우영 선수를 투입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우영 선수가 왼쪽을 보고 이재성 선수가 중앙 지역에 위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로테이션을 돌려주는 것도 좋고요. 여기서 조금 더 폭넓게 로테이션을 돌려주자면 조규성 선수도 옐로카드가 한 장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현재 폼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오현규 선수를 투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폭넓게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이강인 선수 자리도 바꿔줄 생각을 한번 해볼 법한데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를 빼고 양현준 선수를 투입하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이순민 선수를 투입해서 이재성 선수가 오른쪽, 홍현석 선수가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박진섭과 이순민, 이러한 라인업으로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넓게 로테이션 돌려준다면 뭐 정승현 선수 자리에 김지수 선수라던가 김주성 선수를 투입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김태환과 서령우 이 두 명의 선수는 로테이션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이 두 선수 자리에 이기재 선수도 부상, 김진수 선수도 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풀백 자원이 단 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풀백 자리는 아마 로테이션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100% 11명을 다 로테이션 시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 경기에 나오지 않으면 다음 경기가 31일에 있어요. 1위로 올라가든 2위로 올라가든 우리가 1월 31일에 16강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르단전이 1월 20일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에 나오지 않은 주전 멤버들은 약 11일 정도간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경기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감각에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어제 있었던 카타르와 중국전을 봐도 카타르가 마지막에는 아피프라던가 알하이도스 핵심 주전 멤버들 정도는 교체를 통해서 약간의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그 정도의 출전 시간 정도는 확보해 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카타르는 전반전에는 모두 로테이션을 돌리고 후반전에 핵심 멤버들을 투입해서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뭐 예를 들면 한 30분이나 뭐 20분 정도 그 정도의 출전 시간은 핵심 멤버들에게는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반전에 몇 명의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가 후반전에 교체가 되는 뭐 이러한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요르단전과 바레인전에 그렇게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전에서 분위기 반전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전을 우리가 일단 뭐 요르단과의 1위 경쟁을 생각을 한다면 대량 득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로테이션을 돌려도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스쿼드이긴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 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로 전 경기에 바레인과 말레이시아가 붙었을 때 두 팀이 되게 박빙이었어요. 정말 마지막에 바레인이 95분의 득점이 나오면서 경기 종료 직전에 경기 종료 한 10초 정도를 남기고 극적인 결승골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실은 너무 방심하고 경기에 나오면 말레이시아전에서도 경기력이 좋지 않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게 16강으로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조들을 보면 말레이시아가 베트남 정도의 수준의 팀인데 베트남과 일본의 경기에서도 일본이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게 꽤나 어려운 경기를 했었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만에 하나의 경우의 수가 어떤 게 있냐면 요르단과 바레인 경기에서 바레인이 이기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경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발목을 잡힌다. 정말 이제 최악의 경우의 수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3위까지도 떨어집니다. 물론 3위로 떨어진다고 해서 16강을 못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이런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경기가 물론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경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힘도 쏟지 않거나 그리고 너무나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경기이기도 하다. 물론 이제 말레이시아가 지금 현재 탈락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와의 경기에서 뭐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있지도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이 바레인과 하는 경기를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감독이 김판곤 감독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의 위치 같은 지정들을 김판곤 감독이 매우 잘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어느 정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맡았을 때처럼 체계적인 전술 패턴이라던가 선수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잘 잡혀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찬스를 꽤나 만들었거든요. 특히나 공격수들이 공격을 전개할 때 순간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면서 상대 수비 라인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매우 잘합니다. 한 명의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상대 수비를 한 명 끌어당기고요. 이때 이 공간으로 경합을 붙여주거든요. 그리고 경합을 붙여줄 때 볼을 떨어뜨려주는 것을 예상하고 옆에 있었던 선수가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경합이 붙는 순간 그 뒷공간으로 선수가 한 명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볼이 떨어지면서 바레인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측면 공간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른 한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또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뒷공간에서 다른 한 명의 선수가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아무래도 김판곤 감독이 잘 만들어놨거든요. 한 명의 선수가 의도적으로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하나 끌어냅니다. 이때 발생하는 공간 안으로 뒤쪽에 있던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그래서 이 공간을 말레이시아가 확실하게 활용을 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말레이시아도 사실 모든 선수를 로테이션 시키면 아무래도 손발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라크전에도 봤지만 경기력 자체가 우리의 전력에 비해 잘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100% 로테이션을 돌려서 정말 아무런 힘도 쏟지 않는 그런 경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축구사적으로 봤을 때 요런 이제 대회에서 뭐 카드 관리라던가 아니면 부상 관리, 체력 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살짝 로테이션을 돌리는 그러한 경우면 몰라도, 만약에 1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2위로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 대진표적으로 좋다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 팀들은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팀들은 원래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월드컵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과 스페인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붙었고요. 거기서 일본이 역전승을 거두면서 1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스페인이 2등이 됐어요. 근데 스페인도 지난 대회에서 경기력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일본이 1위로 올라갔는데 일본이 만난 팀이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2등으로 올라가서 만난 팀이 모로코였어요. 바로 요 옆에 포르투갈과 스위스가 있었고, 그리고 일본의 옆에는 한국과 브라질이 있었습니다. 2등으로 올라간 것이 모로코를 만나고 포르투갈을 만나는 게 아무래도 크로아티아를 만나고 브라질을 만나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6강에서 곧바로 모로코에게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할 만한 팀들은 뭐 1위가 좋아 2위가 좋아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미 무서워하는 순간 우리가 뭐 우승의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뭐 카드 관리나 부상 관리 이런 것 때문에는 로테이션을 돌려도 우리가 1위로 올라가는 것이 일본을 만나기 때문에, 이란을 만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지는 대진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전도 우리가 뭐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요. 1위가 될지 2위가 될지, 그리고 말레이시아전에서 우리가 경기력이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